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당구 장인 종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뭐하고 있죠? 시스템을 알고 싶을 때, 어떤 시스템부터 봐야 할지 모를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신뢰도가 높은 시스템 10가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프 시스템, 파이브 앤 하프 시스템, 일출 일몰 시스템, 오늘 네 번째 시간 마이너스 15 시스템입니다. 어떤 시스템인지 시타화면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너스 15 시스템은 3분 당구 운영하시는 배준석 프로가 내가 아는 시스템 중에 가장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다, 내가 아는 시스템 중에 가장 테이블을 타지 않는 시스템 같다 라고 표현을 했던 매우 정확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확실하게 알아놓고 평생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타화면 보시죠. 상담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마이너스 15 시스템입니다. 자, 제가 어떤 형태의 공을 설명드리려는지 한번 시타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배치, 이런 배치를 만났을 때 사용하는 공입니다. 자, 이렇게 득점할 때 사용되는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갔죠? 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의 적용 범위부터 이렇게 했을 때 내 공이 수구 출발이 여긴 겁니다. 그랬을 때 수구 출발은 세 번째 칸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공이 있다면 어떠한 배치를 만나든 마이너스 15 시스템을 적용하면 부정확하다는 겁니다. 오차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구는 이 안에 있어야겠죠. 그리고 도착 또한 네 번째 칸, 다섯 번째 칸까지는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고, 다섯 번째 칸을 넘어가게 되면은 수구 출발이 안쪽에서 출발하더라도, 세 번째 칸 안쪽에서 출발하더라도 부정확하다. 그러니까 도착은 50까지, 출발은 30까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출발 숫자, 도착 숫자, 원쿠션 숫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쉬워요. 출발 숫자는 내가 엎드렸을 때 큐대가 가르치는 숫자. 지금은 약 18포인트 정도가 되겠네요. 0, 10, 20,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구가 이렇게 돼 있으면,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칠 거다 그랬으면 내 공의 출발 숫자는 26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원쿠션. 원쿠션 숫자 0, 5, 10, 15, 20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쉽죠? 그냥 한 칸당 10이구나. 여긴 20 이렇게, 여기는 15 이렇게. 도착. 도착은 10, 20, 30, 40,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한 상태에서 이제 예제를 놔두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놔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배치를 해결해 볼게요. 지금 이 배치는 처음으로 해야 될 것, 도착 숫자를 읽는다. 도착은 30 날에 도착하면 되죠. 30 포인트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30 이 쿠션 날에 들어오면 되는 거죠. 35까지는 그냥 날로 읽으면 됩니다. 30 날에 떨어지면 되네. 그러면 30. 40이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도착 숫자는 30이에요. 그러면 도착 숫자에서 마이너스 15를 해줍니다. 그러면 15라는 값이 나왔죠. 내공 출발과 원쿠션 숫자의 합이 15가 되면 득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15에서 0 이런 라인도 있을 거고요. 10에서 5 이런 라인이 있겠죠. 지금은 11에서 4를 치면은 득점이 되는, 수구 위치가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치면 되는 겁니다. 그때 당점은 3팁, 그러니까 회전을 다 준다. 9시 방향으로 회전 끝을 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포인트를 노리고 제가 한번 쳐볼게요. 그럼 이렇게 정확하게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을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자, 지금 배치는 40 쪽으로 와야 되죠. 이때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 맞으면 득점 되겠네. 그러면 도착은 38이구나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40을 향해서 들어오면 득점이 되는 배치죠. 그러니까 이 도착 숫자는 40으로 읽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배치는 40 도착이에요. 40에서 15를 빼주면 25라는 숫자가 나왔죠. 내공 출발과 원쿠션의 합이 25면 되겠네요. 그럼 내공 출발 20에 원쿠션 5포인트를 향해서 회전을 다 주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40을 향해서 들어오면서 득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지금 배치는 여기 맞으면 되죠. 48이 도착이다 가 아니라는 거예요. 50을 향해서 들어왔을 때 득점이 되는 배치이기 때문에 50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 빼기 15는 35라는 값이 나왔죠. 그러면 30에서 5 이런 라인, 20에서 15 이런 라인 참고해서 지금은 21에서 14를 치면 되겠죠. 21에서 14를 향해서 3T 회전을 주고 이렇게 치게 되면 50을 향해서 들어오면서 득점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응용 배치. 자, 이런 배치를 만났을 때 응용할 수 있겠죠. 공을 먼저 치고 나가는 겁니다. 내공 도착 30. 30에서 15를 빼면 15라는 값이 나왔죠. 그럼 15에서 코너로 선을 그어보니까 수구가 1족구를 맞고 코너 쪽으로 날아가면 배치가 해결이 되겠네요. 회전을 3팁을 다 준 상태에서 이렇게 코너 쪽으로 굴려주면 배치를 해결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시스템과 맞아 들어가면서 정확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배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 35에서 15를 빼야죠. 득점 라인 20에서 0, 15에서 5. 15에서 5라인에 걸려있죠? 그러면 5포인트를 향해서 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회전 다 주고 이렇게 치게 되면은 득점을 할 수가 있다. 주의사항, 제가 지금 두 번의 시타를 보여드렸는데 두 번 다 1적구를 얇은 두께로 치게 됐죠. 지금 이렇게 만약에 1적구를 완전 두꺼운 두께, 거의 절반 두께를 이렇게 치게 된다면은 변화가 생겨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공을 칠 때는 얇은 두께로 회전을 잘 살릴 수 있는 배치에서 응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마이너스 15 시스템이 빈쿠션 기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공을 먼저 칠 때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시고 재밌게 치자 야외 당구장의 쪽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Reprocessed perfectly horizontal Italian slate. Seamless rails that solely consist of over 6-year-old dry woods. Heating system provides consistent temperature anywhere. More than perfect, Civistus.